나 근데 진짜 간단한 퍼즐로는 잘 맞춰. 별거 아니야. 나 머리 쓰는 거 잘해. 사람들이 저 몸으로 맨날 때우는 줄 아는데 머리 못 써가지고. 아니에요. 지뢰찾기 어떠냐고요? 지뢰찾기 나 아직도 하는 법 몰라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, 지뢰찾기? 애동요트왕! 구독해줘잉! 난 지뢰찾기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아니, 이름이 지뢰찾기잖아요. 그럼 지뢰를 찾으면 이겨야지. 왜 지뢰를 피해야 이기냐고요, 대체? 아니, 그럼 이름이 지뢰찾기이면 안 되지. 지뢰 피하기여야지. 지뢰를 가장 빨리 눌러, 난그 누구보다. 진짜. 저 지뢰찾기 하면서 제가 오래 살아남아 본 기억이 없어요. 시작하고 3초. 3초도 아니다. 2초 이내로 죽거든요? 내가 맨날 지는 거야, 근데. 지뢰를 찾았는데. 어이가 없어. 아, 깃발을 지뢰에 놓고 피하는 거야? 사실 근데 애들이 먹는 막 젤리나 그런 게 애들 타겟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어른들 타겟으로 광고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? 사실 그 젤리를 애들한테 사주는 것도 결국 어른들의 지갑이거든. 안 그래요? 결국 어른들이 사고 싶어서야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야. 애들 구미 땡기게 하는 광고를 해봤자 애들은 지갑을 열 그게 안 돼요. 경제적. 그러면은 어른을 노려야지, 당연히. 아니야, 애들은 떼쓰면 된다고? 떼써서 통하는 건딱 그거야. 정말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에서 사달라고 떼써봤자 안 통해요. 어린이 친구들, 제가 정말 좋은 거 가르쳐드립니다. 사람 많고 보는 눈 많은 곳에서 최대한 징징대세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결제해야 돼요. 부끄럽거든요. 어른들도 수치심이란 게 있어요. 어떻게든 빨리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. 사람이 많고 보는 눈이 많은 장소에서. 아, 좋은 거 가르치는 거냐 이거? 아, 모르겠네. 자, 그리고 꿀팁. 시험을 망쳤다. 꿀팁이 있습니다. 시험을 망치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가기 정말 눈치 보이고 피하고 싶죠. 또 혼날 걸 아니까. 안 혼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갈 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. 숨기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더 혼나는 거예요. 최대한 암울한 표정을 짓고 성적표를 손에 든 채로 들어가세요. 그러면서 엄마가 절 쳐다보죠. 부모님이. 그러면, 엄마, 난안 되나 봐. 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나 봐. 아이고, 학원을 다니고. 아, 과외쌤도 붙여주고, 학교에서 야자도 하고 다 해봤는데, 성적이 안 올라. 난 진짜 안 되는 것 같아. 난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. 뭔지 선빵을 때리지. 그러면, 부모님이 당황을 하셔가지고, 아니야. 태웅이 열심히 했어. 열심히 했어. 아, 괜찮아.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지. 난 착하게만 커도 괜찮아 하면서 나쁘게만 크지 않으면 된다고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위로를 해주실 겁니다. 혼내는 것보단. 정말이에요. 좋은 거 가르치는 건가? 나 2리터짜리 생수 6개 시켰는데 다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다 얼어있어요. 나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다 얼었어요. 하루에 하나씩 녹여 마셔야 돼요. 아, 답답해 죽겠네, 진짜. 바보냐고요? 아니, 원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냉동실에 살짝 넣었다가 하나는 설 얼었을 때 꺼내서 마시려고 했는데 자버렸어. 그랬더니 3시간이 지났었고 일어나 보니 페트병은 꽝꽝 얼려져 있었고. 그래서 난 그거를 이제 냉장고로 옮겼거든요? 냉장실로? 근데 안 녹더라고. 냉장실 온도가 분명 18도긴 한데 안 녹더라고. 그래서 꺼내놨어.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녹아서 그거 마시고 있어요. 바보는 아니고 좀더 신선하게? 아니, 말을 하면 할수록 바보 같네. 아, 제 TMI 말하게 하지 마세요. 저 똑똑한 채로 살고 싶거든요. 내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걸 모를 텐데, 그치? 오케이, 이제부터 말하지 않겠어. 아니, 페트병이, 이거 아니라 요즘 그래야겠다.
존나 막 걸렸어. 어떻게 걸려왔네. 아, 대충 이렇게 생겼어. 대충 이렇게 생겼어. 그리고 꽝꽝 올렸다가 얼음에 좀 넣어가서 얼음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. 물이 있고. 아 근데 이거 마시려면 이거를, 아 답답해 죽겠네. 이렇게 아이 이거 왜 그림판 돌리는 게 없어. 이거 왜 죽으리. 에이그 다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진짜로. 그래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. 아 그러면 계속 물보다 이 얼음이 먼저 여기 와가지고 물을 막아요. 아 열받아 죽겠네 진짜.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물보다 얼음이 먼저 내려와서 물을 막아요. 아 빡쳐 죽겠네 진짜. 이 답답한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. 돈에 한지 좀 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돈에 쏘자. 여러분들 모두 저분 마인드를 배우셔야 합니다. 본인이 돈에 쏜 지 오래 된 것 같으니까 돈을 충전해서 나한테 쐈다. 이런 주기적으로 이런 마음가짐 갖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스트리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. 야 이런 무료 포인트로 TTS로 말 걸어주는 것도 정말 고맙지만 역시 아 이클로님 많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자론 고맙습니다. 돈 필요하냐고요? 필요 없어요? 아나 저도 저 자존심이 있지. 자존심 없어요. 더 틀어주세요. 맞는 거 좋아하죠. 완전 좋아하죠. 알겠습니다. 배우겠습니다. 아 레이 드라크님 5만원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5만원 감자론 고맙습니다. 아리가또네 고자이마스. 아리가또네 고자이마스. 아리가또네 고자이마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알바하면 애덕님에게 탕진해볼게요. 하 제가 여러분들의 알바비를 뺏고자 도네이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정말 저한테 도네이션 쏘시는 분들은 아 돈인 줄 알고 설렜네. 아 침 닦고 일단 아 뭐 이 꼴이 안 올라갔어요. 저 지금 완전 평범한데 무슨 소리예요. 아 돈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도산골드님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싸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죠. 아 저 정말 그냥 이렇게 안 받고 방송해도 되는데 우리 사촌 누나가 가족들 건드리는 걸 정말 못 참아요. 그냥 내가 옛날에 소심했어가지고 애들한테 놀림 좀 당했단 말이야. 그럼 그럴 때마다 누나가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애들을 좁혔어요 진짜. 근데 그러다가 어떤 얘가 누나를 밀쳐가지고 누나가 넘어져가지고 이 살이 다 까진 거야. 근데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걔 뺨 때렸다가 그 나 주빵 때렸거든? 근데 야 그때부터였어. 내가 공같이 살아왔던 건 통증이 안 느껴졌어요 정말. 그때 당시 맞았을 순간에는 통증이 안 느껴졌어. 그 화가 나서 통증이 안 느껴진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은근히 덩치도 컸었기 때문에 때리고 개가 쫄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깔고 뭉갰어. 때렸다기보단 덩치로. 내가 애들이 그래서 나한테 맨날 했던 말이 내가 행동이 굼뜨거든요. 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 세포도 굼뜬 것 같다고. 뭔가 이렇게 툭 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하면은 반응이 늦어. 내가 맞고 1초 뒤에 아 이래요. 누가 이렇게 딱 때려? 그럼 1초 뒤에 아 아니면 누가 툭 쳐 1초 뒤에 왜 맨날 이래가지고 애들이 나보고 너는 세포도 굼떴다고.